한국토지주택공사 LH 김현준 사장이 최근 정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김현준 LH 사장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를 앞두고 새로운 적임자를 찾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국세청장을 역임한 김현준 사장은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이후인 지난해 4월 LH 사장에 임명됐습니다. 임기는 2024년 4월까지로 1년 8개월 이상 남았습니다.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대형 공공기관장 가운데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은 김현준 사장이 처음입니다.